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콩나물이 치매에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콩나물의 그 효능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예, 콩나물국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반찬거리가 없으면 콩나물국이나 끓이자 하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콩나물입니다.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에 비해서 사실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시간에는 치매와 관계에 있는 콩나물이라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시간이 요즘에는 40대 50대에도 바로 이 치매 증상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. 65세 이상은 10명 중 1명이 바로 치매를 걸린다고 합니다.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치매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치매에 예방을 해주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콩나물이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콩나물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, 특히 이 치매에 효과가 있는지 성분별로 나열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. 콩나물은 아시다시피 콩물 주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콩 속에 들어있는 주 성분인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레시틴은 우리의 혈액을 깨끗하게 맑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요.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다 보면 이 혈액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타가 되죠.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그 작용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도 이렇게 녹여서 체외로 끌어내는 작용이 그 레시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. 이 레시틴이 또 이 두 번째로의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보 전달 물질이 우리의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기억이나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물질인데요. 이 정보 물질 중에 하나인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콩에 이 바로 레시틴이 이 물질을 만드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보 전달 물질이 이동이 활발하게 되면 우리의 두뇌가 건강해져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레시틴의 그 두 가지 효능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것은 콩 속에 있는 효능이므로 이 콩의 주원료인 콩나물에도 이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의 맑음과 그 두뇌작용에 좋다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두 번째로 콩에는 없고요. 콩나물에만 있는 또 효소들이 있어요. 콩나물을 기르면서 생기는 효소인데 그중 하나가 가바라는 물질이에요. 이 가바도 역시 이 신경 전달 물질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뇌 혈류를 개선시킨다고 합니다.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며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콩나물에 들어있는 모든 효소들이 거의 다 혈액과 관계있고 그것도 뇌세포와 어떤 그 뇌혈관과 관계가 있는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는 그런 평판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. 가바 역시 신경 전달 물질로서 뇌에 대해 관한 모든 작용들을 좋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콩나물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스파라긴이라는 그런 성분이 또 있어요. 아스파라긴 역시 그 주작용이 뭐냐면 신경과 뇌 조직에서 세포의 그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. 뇌세포의 대사 기능들이 활발해지면 우리가 건망증이 있을 수가 없고 기억력이 없을 수가 없죠. 활발치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 뭐 건망증이 생기고 아마 그러는 거잖아요. 그런데 바로 이 아스파라긴이라는 이 성분도 신경과 뇌 조직에서 세포의 대사 기능을 도와줌으로써 뇌의 활성화를 하여
치매를 또 예방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아스파라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고, 뭐 체내의 그 독성 물질인 그 암모니아의 대사에 작용하여서 이렇게 이 술 먹고 나면 우리가 그 콩나물국 먹죠. 그러면 이제 숙취를 해소되죠. 바로 그런 특성들도 이 아스파라긴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. 그래서 숙취 해소에 좋으라고 술을 먹은 다음날 이제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먹는 이유도 바로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치매는 혈액이 산성화되고 산성 독소가 우리 혈관 속에 쌓이게 됨으로써 생긴다고 하는데요. 이 콩나물은 약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이 산성 피가 만들어 놓은 그 독소를요, 체내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뇌에 그 어떤 독소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우리 뇌 건강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외에도 이 콩나물의 그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주로 이 치매에 대한 것만 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성의 갱년기에도 이 콩나물이 좋다고 해요. 왜냐하면 여성들이 갱년기 때는 이 열이 얼굴로 올라와서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리고 이 머리로 이 열이 치솟으면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. 뭐 눈도 안 좋아지고 코도 안 좋아지고 어쨌든 이 머리 속이 이 열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이 생겨가지고 생기는데 이때 이 콩나물이 바로 그 이 위로 올라간 그 열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콩나물이 그런 좋은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래로 열을 끌어내림으로써 이 얼굴 화끈거리고 이 머리가 뜨거운 그것을 증상을 밑으로 끌어내림으로 정상적인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제가 콩나물 국을 한번 이렇게 끓여봤어요. 저는 이제 콩나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. 근데 이 콩나물국을 끓일 때 이 주부들이 깨끗하고 얌전한 주부일수록 콩나물 대가리하고 꽁지를 이렇게 따서 깨끗하게 국을 끓이고 이게 무쳐놓고 이렇게 양념을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게 해독 작용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콩나물 대가리하고 꽁지. 이 꽁지를 절대로 이렇게 따지 마시고 대가리도 떼지 마시고 통째로 그대로 이용해서 콩나물을 드셔야만이 제대로 콩나물 속의 효능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.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콩나물 요리하실 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그대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콩나물국을 좀 많이 먹고 콩나물 음식을 많이 먹어서 미리부터 치매 좀 예방을, 치매가 가장 두렵거든요, 누구든지. 시대가 갈수록 치매가 심해지는데 간단하고 싸고 참 너무 많죠. 흔한 그 이 콩나물이 그런 치매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콩나물을 이용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